안녕하세요, 브로입니다. 네. 1탄에서는 세팅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, 2탄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조그만 상태로 보여드렸었죠. 근데 이번에는 약 12일 동안 제가 성장을 시키고 커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확대를 안 해도 모양이 잘 보여요. 이거를 키워서 산란을 한번 받아보고, 나중에 이거를 건조를 시킬 거예요. 모래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. 과연 부활을 할까요? 와, 대박. 이제 확대 안 해도 이렇게 보여요. 와, 오, 애교 부리는 것 같아. 돌고래처럼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아요. 네 마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진짜 노력을 하면 왠지 산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? 이렇게 멀리서 보면 솔직히 올챙이 같아. 근데 이렇게 봐도 크죠? 근데 이 친구들 집이 너무 조그매서 너 쪽 집으로 옮겨주려 해요. 그때 말했던 이거는 이제 물에 pH를 맞춰주는 티백인데, 이거를 제가 지금 넣어놓은 지 한 2시간이 지났어요. 근데 물이 아직도 차서 좀 걱정이에요. 여기다 넣어주면 더 잘 보일 거예요. 뒤에 거북이들이 보고 있네. 자, 근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? 옮기면 더 잘 보이니까 우선 옮겨볼게요. 자, 우선 집으로, 새 집으로 한번 옮겨줘 볼게요. 한 마리씩 잡아서. 잡힐려는 모르겠지만, 야, 골 잡혔어. 자, 가자, 집으로 가자. 오. 한 마리 더. 오, 되게 쉽게 잡히는데, 얘네? 올챙이 같아. 자, 너도 가자. 됐다. 짜잔. 옮겼어요. 자, 이렇게 옮기니까 되게 잘 보이죠? 지금 제 생각에 이 정도 사이즈면 성체는 아니지만,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준성체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와, 진짜 긴 꼬리 투구세요. 잘 보이네요.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? 털도 되게 길고요, 꼬리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와, 헤엄치는 거 되게 이쁘다. 이 친구가 좀 사이즈가 크네요. 여기에다 모래를 깔아줄 거고요, 모래에다가 산란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래를 깔아주고 먹이 급여를 계속 해주면서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는 이 친구들이 막 거꾸로 헤엄치기도 했는데, 지금은 거꾸로 헤엄은 안 치네요. 약간 외계 생물체 같기도 해요. 하. 오, 움직인다. 한번 밥을 줘볼까요, 여러분? 한번 밥을 줘볼게요. 오, 이 친구가 지금 뒤로 헤엄을 치네요. 오, 진짜 신기하다. 와, 이 친구들이 이렇게 뒤로도 헤엄을 치네요. 신기하네요. 와, 몸이 빨갛다. 먹이를 먹어서 그런가?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. 원래 조그만 때는 안 보였는데 좀 커지니까 이렇게 탈피각이 보이네요. 여기도 하나 있고요, 여기도 있는 거 봐서는 두 마리가 지금 탈피를 한 것 같아요.
자. 지금 네 마리가 잘 있죠? 잘 먹네요. 잘 커주길.